살고 勇敢 的 向前走 生日快乐，祝你23岁生日快乐。时间过得特别快啊，从开始见到你的时候一直到现在的这个样子啊，都历历在目。我记得一开始见到你的时候那种特别认真努力，有礼貌然后憨憨的样子，我们去创造营面试，然后深夜在麦当劳这个吃着汉堡然后焦急等待着面试的时候你的样子，通过面试然后一起上岛吃着青岛的特色的这个鲅鱼馅的饺子和墨鱼馅的饺子，然后你高兴的时候的那个样子，现在一晃已经2年多过去了，你现在完全变成了一个特别成熟的艺人，然后做任何事情都充满了自信，特别的棒。希望今年你的那个生活和工作一切顺顺利利，开开心心，然后今年我们一起努力工作，努力工作的同时呢，我们一起去骑车，一起去旅行，生日快乐。嗨，야오찬한국의 키키 서수진 선생님입니다생일을맞이해서축하인사드리고싶어서이렇게영상을찍었어요생일축하합니다네우리가코로나때문에못만나고있는데너무너무아쉽습니다빨리코로나가종식돼서야오찬이한국에와서활동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야오천을처음만났을때가생각이나는데첫수업했을때황금색아주화려한와이셔츠를입고오셨어요그래서그와이셔츠를보고야오천이랑막웃었던기억이나는데그화려한와이셔츠만큼춤을너무잘춰서제가너무너무감동받았던그첫시간이아직도생각이납니다지금못만난지1년반정도된것같은데빨리한국에와서너무너무보고싶습니다네안녕하세요네저는오천이와오래전부터같이이제오천이트레이닝도하고오천이와작업도같이한엄태용이라고합니다오천이일단첫인상은제가봤을때맨날옷을되게좋아하고멋있게입고항상이제자기자신잘꾸미고자기자신을잘표현하는친구라고생각했어요그래서오천이를봤을때얘는진짜잘될친구구나근데오천이가이렇게잘데뷔해서멋있는이제무대도많이보여주고저도이제같이오천이의무대를같이만들면서되게뿌듯하고되게행복했어요제가맨처음에 JYP 이제입사를하기전에모의트레이닝을하는데그때오천이가들어왔었는데되게잘하더라고요되게열심히하고되게저는처음에진짜너무잘해서깜짝놀랐었는데연습생이라고느끼지못할만큼자기자신을되게잘보여주고안무에대한그런이해도도되게빠르고표현을되게잘해서진짜깜짝놀라서넌진짜멋있는친구다이렇게까지얘기했던기억이있고오천이가그때막몸을봤는데몸이너무좋더라고요그래서오천이는진짜자기관리도열심히하는구나내가배워야겠구나이런생각까지했었고요오천이를빨리보고싶은데제가중국을가고싶어요빨리오천이와함께이제좀많이돌아다니고오천이에게도움이되는사람이되고싶어서항상저는오천이를응원하고오천이가정말잘됐으면좋겠습니다오천이생일축하해大家好我是田哥16년도제가그트레이닝팀을맡게됐을때처음봤던연생이이제지금스테이키즈방창군하고야오천이었는데요그둘이일일이그직원분들에게이제바르게인사하는모습이굉장히이제인상깊었고요또그때마침야오천이그연생숙소에서그계란토마토볶음을해왔어가지고이제그거를되게맛있게먹었던기억이납니다그래서이제그때처음그야오천보고아이가인사성이굉장히좋고또직원들하고되게거리낌없이말도잘하는또착한친구구나라고생각도했었는데또마침또회사에서연습도제일열심히하는
친구였어서 굉장히 좋게 봤었습니다. 제가 야오천을 알고 지낸 지도 꽤 됐고 그 같이 산 적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꽂자면은 야오천이 한국에 있을 때 그 양꼬치 무한리필 중에 제일 맛있는 곳이 그 건대역 쪽에 있다고 해서 하도 그걸 수없이 자랑을 해서 저하고 이제 회사 선배님 그리고 이제 다른 연생하고 같이 가서 먹게 되었는데 사실 거기가 양꼬치보다는 그 돼지고기 꼬치, 뭐 닭꼬치 류의 그런 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 양꼬치가 제 입맛에 좀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야오천한테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야오천이 굉장히 그 양꼬치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가지고 그때는 차마 말을 못했는데 야오천 사실 그때 내 입맛에 맞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지난번 그 라이즈 콘서트 때 한국에 있는 JYP 형 누나들 초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덕분에 중국 여행도 재밌게 하고 너네 팀의 무대 정말 잘 봤어. 항상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있는 직원 형 누나들 챙겨줘서 고맙고 물론 그때 야오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관객석에서 그 무대를 하고 있는 야오천 보면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앞으로 야오천이 더 멋진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여기 한국에 있는 JYP 트레이닝팀 캐스팅 형 누나들이 열심히 응원할게. 생일 축하하고 또 보자 야오천 화이팅! Hello 야오천,我是李向老师,今天是你的生日。 在这里我祝福你生日快乐。我记得第一次见到你的时候，你就像个高个子的小孩，满脸好奇的样子，问了我好多问题。对我来说，你是一个不忘初心的学生，做什么事情都很积极，坚持到底。不知道你还记不记得，有一次我们在准备月末评价的时候，再怎么练也发不准这个收音。当时我很担心你会放弃。 不过你熬夜练习，后来矫正好了。现在看到你的成功，我非常高兴，为你感到骄傲。希望你继续向你的梦想前进，加油！ 3、2、1 Yo， 오천아，生日快乐！啊，祝你23岁生日快乐！ 第一次见到你的时候，还是你练习生的时候了吧？当时你给我的感觉是一个有礼貌的、笑起来好看的一个帅哥。其实这些点到现在仍然没有变化的。创造营庆功宴的那天，跟节目组还有一些老师们聊天的时候，让我心里最开心的事情是大家。 异口同声的跟我说，你是很善良、有礼貌、很拼的人。大家都跟我说你给他们的影响是，节目录制完之后到处鞠躬，到半夜凌晨，练习到最后关灯走的一个人。不过，和你跟我说的一样。 我也希望以后大家看到你工作的不同的魅力。什么魅力呢？派不屑 Nevermind MV 当天凌晨给我煮面条吃的善良的人，唱 I don't give 所有的我的不屑的英气不羁的人，所有这样的人都是姚琛，也希望以后。 更多人认识这样的姚琛，爱宠物、爬山、做公益，骑摩托、潜水、跳伞，就以后也是 do what you wanna do, bro. 但是有一个点，就是一定要注意安全。2021年的姚琛是最棒的，姚琛值得。 23岁生日快乐，拜拜。
이제 한 10월에